자, 오케이. 오늘은 꼬마 호박이라는 동화를 들려주도록 할 거예요. 자, 꼬마 호박. 둥그런 햇님이 울타리에 대롱 매달린 꼬마 호박에게 말했어요. 꼬마 호박아, 며칠 사이 훌쩍 자랐구나. 정말이요? 어서 자라서 커다란 어른 호박이 되고 싶어요. 그때 장난꾸러기 수길이가 집에서 나왔어요. 수길이는 너무 무서워. 나를 매일 괴롭히니까. 수길이는 날마다 호박잎과 호박꽃을 따기도 하고 꼬마 호박의 몸에 낙서를 하기도 했어요. 꼬마 호박아, 어디 아프니? 내가 주사 놓아줄게.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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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다고. 꼬마 호박은 얼굴을 찡그리며 울며 왔어요. 꼬마 호박아, 어딨냐고. 주사 맞기 싫다고 숨으면 내가 못 찾을 줄 알고. 그 모습을 보고 호박을 기르는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누가 우리 호박을 괴롭히나 했더니 바로 수길이였구나. 혼 좀 놔야겠는걸. 수길이는 울면서 도망갔어요. 꼬마 호박은 날마다 훌쩍훌쩍 자랐어요. 하지만 수길이가 그어놓은 낙서는 지워지지 않았어요. 꼬마 호박은 무척 속상했어요. 오, 그런데 오늘 수길이가 안 보이네? 수길이는 지금 울고 있어. 왜냐하면 나비를 딱 잡으려고 하다가 꽃밭에서 꽈당 넘어졌거든. 저런, 많이 아프겠다. 그 순간 갑자기 수길이가 대문 밖으로 나왔어요. 수길이의 팔다리에는 반창고가 여러 군데 붙어 있었어요. 꼬마 호박아, 내가 괴롭혀서 많이 아팠지. 나도 오늘 꽃밭에서 꽈당하고 넘어졌을 때 너무 아팠거든. 엄마가 약을 발라주시는데 내 생각이 나지 뭐야. 수길이는 집에 들어가 약상자를 가져왔어요. 내가 약 발라줄게. 수길이는 꼬마 호박의 상처에 약을 발라주고 반창고도 붙여주었어요. 꼬마 호박아, 괴롭혀서 미안해. 곧 나을 거야. 너도 곧 나을 거야. 수길이와 꼬마 호박은 서로 위로하며 활짝 웃었답니다.